연말을 앞두고 드디어 불타는 트롯맨 출연 가수들의 출연료 순위가 베일을 벗었다.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이 순위는 예상 밖의 결과로 충격을 안기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타는 열정으로 무대를 사로잡았던 가수들 중 과연 최고 출연료를 기록한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들의 노력이 출연료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이번 발표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각 가수의 출연료 금액과 그들이 차지한 순위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7위 공훈 출연료 1700만 원. 불타는 트롯맨에서 불꽃 같은 열정을 선보였던 공훈이 이번엔 활동 가수 왕이의 비디오 특집에 공식 참여하며 또 한 번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번 경연은 MBN과 TV 조선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하고도 비밀스러운 음악 대결로 공훈 외에도 탑7에 오른 에녹과 최수호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함께 해보는 이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훈에게 음악은 그저 취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음안에서 자장가를 듣고 그녀가 불러주던 추억의 멜로디 속에서 꿈을 키워온 그는 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그의 깊고 진솔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의 열정 넘치는 무대는 관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공훈의 경력은 성장과 진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진정성을 담아 대중에게 다가간 그는 이제 단순히 가수가 아닌 음악과 인생을 공유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삶과 같아 공훈이 쏟아내는 감정의 진폭이 곡마다 느껴지며 팬들은 그의 진심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활동 가수 왕1에서도 공훈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과 감성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6위 박민수 출연료 2천만 원. 박민수가 최근 공개한 신곡 마이 파도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일을 벗은 이 티저 영상은 박민수 특유의 장난기 넘치는 매력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리듬에 맞춰 여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등장하는 박민수는 영상 속에서 천사로 분장한 인물과 함께 차를 타고 달리거나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유쾌함을 한껏 발산합니다. 팬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티저의 끝부분에 살짝 공개된 박민수의 강렬한 보컬입니다. 그동안 대중들이 알던 그의 스타일을 넘어서는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와 깊은 감정 표현은 이번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박민수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이번 마이 파도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특유의 솔직한 감성으로 녹여내며 팬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티저 공개 이후 그의 팬들은 물론이고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신곡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그의 무대가 기다려집니다. 5위 김중년 출연료 2,500만 원. 트로트의 열정과 카리스마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김중년이 활동 가수 왕2에서 나태주, 윤준협과 함께 강렬한 겨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그의 파워풀한 공연은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다시 한번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에서 양지원과의 1대1 맞대결로 전설을 남긴 그는 탁월한 퍼포먼스와 무대 장악력으로 금연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중년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선 예술적 표현입니다. 강렬한 무대 매너와 섬세한 감정 표현은 그의 트로트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그는 매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 역시 팬들에게 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김중년은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트로트 장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대중들에게 더 큰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비전과 열정을 보여주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4위 민수현 출연료 2,700만 원.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민수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캡코 예술센터에서 열리는 콘서트 해피 투게더 위드 민수하연은 그의 음악 인생을 함께 걸어온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열리는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민수현의 음악적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그가 12월에 발표할 정규 앨범의 신곡들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 곡들은 민수현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작품들로 트로트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열정이 담긴 곡들입니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와 독창적인 무대 매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민수현은 늘 진솔한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해왔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트로트는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세대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진정성 가득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나누고 그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3위 에녹 출연료 3천만 원. 에녹은 현재 뮤지컬 사이 찬미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강렬한 무대를 펼치며 MBN의 한일 토텐쇼와 같은 방송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뮤지컬 마타리의 남자 주인공 아르망 역으로 캐스팅되며 다시 한번 무대에서 자신의 빛나는 존재감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연기, 가창, 춤의 세 박자를 완벽히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감상자를 끌어들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세심한 연기와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춤은 에녹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무대 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뤄내는 새로운 도전은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에녹은 트로트와 뮤지컬을 넘나드는 폭넓은 예술적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팬들에게 끝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매력은 무대를 넘어 방송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펼칠 예술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2위 신성 출연료 3,200만 원. 트로트 가수 신성이 최근 DC&Y 전속 계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성이 이 계약을 맺게 된 배경에는 그와 CEO 최주현 사이의 오랜 신뢰와 깊은 유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그의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2위를 차지하며 화려한 무대와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주목받은 신성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손태진, 에녹과 손을 잡고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단순히 가요계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3명의 뮤지션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음을 선보이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신성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과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깊이 있는 보이스는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신성은 대중들에게 자신만의 색깔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무대와 앨범 활동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트로트 팬들은 신성의 다음 행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위 손태진 출연료 3,500만 원.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 손태진이 그의 첫 정규 앨범 샤인의 타이틀곡 중 하나인 매스크의 라이브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영상 속 텅 빈 공간에서 홀로 열정적으로 곡을 부르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무대 위에서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감정 표현은 듣는 이들의 가슴 깊이 울림을 주며 그가 왜 트로트와 크로스오버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깊이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감성의 바다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매스크에서는 특히 그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보컬이 돋보이며 노래의 서사에 따라 변화하는 그의 음색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담긴 진정성에 매료되었으며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이 트로트와 크로스오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다음 작품과 무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2024년 불타는 트롯맨 출연료 순위 공개. 가장 높은 출연료 기록한 이는? 마침내 공개된 2024년 불타는 트롯맨 출연료 순위 예상치 못한 결과에 팬들은 충격과 환호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들이 출연료로 환산되며 또 다른 경쟁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고 순위에 오른 손태진의 출연료가 밝혀지며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새로운 무대와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갈지 또 어떤 무대를 선사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열정이 만든 전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전설을 함께 기대해봅시다.